퇴근하면 전화해요. 같이 밥 먹자. 나 지금 회사 앞 카페. 나오라고 톡 보낸 거 아닌데 퇴근할 때까지 기다린다니까. 여긴 어쩐 일이세요? 어쩐 일이긴요. 문자 봤잖아요. 하루 종일 경무에 시달린 우수지님께 맛있는 저녁을 사드리고자 내가 이렇게 왔습죠. 오늘 늦게 퇴근해요. 일이 많아서. 대표가 왜 좋은 줄 알아? 아무리 일이 많아도 그 일을 어디서 하든 누구의 눈치를 볼 필요가 1도 없다는 거지. 아, 나 진짜 괜찮은데? 나 여기서 일하면서 기다리면 돼. 어, 진짜인데? 나 일할 것도 갖고 왔잖아. 자, 노트북이랑 이어폰이랑 마우스랑 포치랑. 자, 오늘부터 1일이니까 오늘은 한 송이만. 앞으로 꽃 욕심 부려요. 자. 아, 대표님, 나 좀 봐요. 나 지금 계속 보고 있는데? 아, 빨리 꽃 받아요. 따라와요. 왜 이래? 어? 뭐가? 말했잖아, 저녁 사준다고. 아니, 갑자기 왜 그래? 그러니까. 마 대표님이 왜 내 저녁을 사주냐고. 그것도 남의 회사 앞에 불쑥 찾아와서. 아, 연애할 때 츤데레 타입이구나. 내가 너랑 자고 싶댔지? 언제 연애하고 싶댔어? 마 대표님, 지금 무슨 20살 청년이세요? 어? 지금 뭔가 되게 착각하시고 계신 것 같은데 그날은 그냥 내가 한번 찔러본 거야. 몸이 땡겨서. 난 또 마 대표님이 나랑 같은 과인 줄 알았지. 근데 생각보다 순진하셔서 내가 더 당황스럽네. 수지, 너 진짜 못돼 처먹었구나. 어, 나 못돼 처먹었어. 못돼 처먹어서 그나마 여기서 입까지 버티는 거야. 그러니까 제발 나대지 좀 마세요, 마 대표님. 야, 우수지! 너 지금 뭐라 그랬어? 나대지 마? 내가 너한테 뭐 딴 거 하지? 같이 밥 먹자고! 서로 마음 통했으니까 한번 만나보자고! 단지 나는 그것뿐인데 네가 그렇게 쌈닭처럼 이렇게 나설 일이야? 이보세요. 회사가 무슨 대학교 동아리인 줄 아시나 본데. 아니, 학교고 동아리고 연애하다 헤어지면 여자만 손해야. 욕먹는 것도 여자, 관두고 나가는 것도 여자. 알겠어? 너 왜 그렇게 꼬였니? 내가 보기엔 그쪽이 잘 모르는 것 같은데. 세상이 변한 것 같지? 똑같아. 그러니까 그렇게 나랑 자고 싶으면 회사 팔고 와. 그럼 연애해줄게.